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변 사람 도움받아야 되는데, 프리야,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프리야, 도와주세요. 그죠?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펄펄 타는, 가슴 펄펄 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다가 불병이 나서 이렇게 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냄새 먹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요, 목소리 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과 아침에 저후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아침도 상관없고 점심도 상관없고 저녁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새로운 학교를 나가니까 학업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한국에서 유학한 청년들 같으면 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흥분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아멘. 제발요,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왜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 시선을 의식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교제고 응답의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몇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축복받고 또는 응답받고 하면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 잠깐만 고개를 숙여도 상관없고요. 밥 먹을 때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러분만 독특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를 밥 먹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합니다. 한 번도 식사 안 해요. 다시 한 번.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식사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짧건 긴 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예배 중에 함께하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성경의 기적들이 언제 일어나면 예배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눈먼자가 눈을 뜨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병자가 병을 고치는 수없이 많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답답한 병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 오시는 건 잘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그 찬양 드리는 거, 그런 설교하는 거 보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큰 작은 정확한, 정직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까지 거짓말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변명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것도 열심히 변명합니다. 몇 가지 이유 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요새서 목표하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에 처음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그냥 고락고락 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